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펠런키 같은 타일맵 스타일 게임에서 나오는 이런 거 땅도 파이고 폭탄으로 지형도 보게는 파괴 가능한 타일맵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먼저 타일맵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는 플랫폼 타일 콜라이더와 컴포짓 콜라이더 2D를 추가하고 지오메트리 타입은 일단 아웃라인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타일 팔레트에서 타일 하나 골라 그려주면 되는데 이 타일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의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리 만들어 놓은 오늘의 플레이어 곡괭이지라는 해골도 하나 들고 옵니다. 사실은 곡괭이가 아니라 포람이지만 아무튼 이 해골은 좌우키로 이동하고 X키로 공격 모션이 나오는 간단한 캐릭터인데 오늘 영상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니 없어도 무방합니다. 우선 마우스 클릭으로 타일맵을 없애는 것부터 구현할 텐데 사실 이게 구현의 핵심이죠.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컨트롤러라 정하고 마우스 인풋 스크립트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또 브릭스라는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어서 타일맵에 넣어줍니다. 브릭스 스크립트에서는 벡터3로 넘겨받는 위치를 타일맵의 월드 좌표에서 셀 좌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setTile 함수로 이 좌표에 null을 넣어서 타일을 없애주면 끝이에요. 쉽죠? 그리고 이 위치값은 일단 마우스 입력으로 받아올게요. 마우스 인풋 스크립트를 열어서 스크린에 마우스 좌클릭 입력으로 위치를 받아옵니다. 반지름이 요만큼인 원과 겹친 콜라이더가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면 마우스 위치를 넘겨줍니다. onDrawGizmo 함수를 쓰면서 마우스가 실제로 어디에 찍혔는지 보이면 좀 더 편하겠죠. 유니티에서 삭제할 타일 레이어를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여기까지 플레이. 마우스로 타일맵을 클릭해보면 빨간 점은 찍히는데 테두리에서 겨우 클릭되고 파괴되는데 안쪽은 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설정했던 지오메트리 타입이 아웃라인이라 테두리만 콜라이더로 인식하고 안쪽은 비어있으니 옵션을 폴리곤으로 선택해서 안쪽까지 꽉 차도록 하면 안에서도 구멍이 잘 파이는 걸 볼 수 있죠. 만들고 있는 게임 상황에 맞게 아웃라인을 할지 폴리곤으로 할지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어의 꽃갱이로 지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 포인트를 대신할 위치를 정해줄게요.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재생시켜 꽃갱이의 타점을 찾고 오브젝트를 두 개 생성해서 타일맵이 파괴될 지점을 만들어주고 이 히트 포인트를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트랜스폼 변수에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dig라는 함수를 만들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 썼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지션 대신 방금 추가한 위치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 위치에 타일이 없으면 두 번째 위치가 파괴되도록 작성하고 공격 애니메이션 중에 이벤트로 dig 함수를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곡괭이질 할 때마다 타일맵이 한 방에 잘 뽀개지죠. 굿잡. 이번에는 타일맵을 하나 더 복사해서 먼저 만들었던 타일맵은 비활성화 시키고 복사한 타일맵에는 다른 모양의 타일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전 타일보다 물리적으로 뒤쪽으로 가도록 Z축 위치를 변경하고 앞에 타일맵은 다시 활성화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제 두 번 곡괭이질을 해야 완전히 뽀개지죠. 다음은 폭탄으로 쓸 오브젝트를 대충 하나 만들어서 한 방에 여러 개의 타일을 뽀개봅시다.
적당한 크기의 폭탄에 서클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를 넣고 자식으로 폭발의 범위로 사용할 서클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진짜 폭발하는 것처럼 밖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포인트 이펙터도 추가했습니다. 폭발의 범위는 콜라이더의 반지름으로 조절하면 되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폭탄에 넣어줍니다. 폭탄 스크립트에서는 코루틴으로 폭탄이 3초 후에 동작해서 폭발 영역이 켜지고 포인트 이펙트가 동작할 시간을 조금 주고 파괴됩니다. 요 사이에 타일맵 보게는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폭발 범위로 사용하는 서클 콜라이더의 반지름을 번올림하여 정수로 받고 이중 루프를 타면서 모든 셀 좌표와 폭탄의 거리를 비교하는데 폭발 범위 아니면 현재 좌표에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구해진 거리는 플로팅이라 정수인 반지름과 비교를 할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그리고 요 이중루프의 조건에 따라 폭발의 모양과 연산의 최적화가 결정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셀 하나하나씩 모두 체크해서 원 모양을 구현했습니다. 유니트로 돌아와서 폭발 범위에 포인트 이펙트와 서클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폭탄이 생성되도록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폭탄 프리팹을 넣어주고 플레이. 우클릭으로 폭탄을 생성하고 폭발 반지름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폭탄을 터뜨려 봅니다. 한 개만 보게 되는데 한 번에 영역의 모든 타일을 파괴하려면 이렇게 오버랩 서클 O를 써서 여러 번 부르면 됩니다. 플레이를 하면 한 방에 터지는데 폭탄이 늦게 떨어지니까 그라비티 스케일을 좀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꽃갱이들과 폭발할 때 어울리는 이펙트도 취향껏 넣어주면 이렇게 좀 더 그럴듯해졌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